유나! 예! Yeah. 자, 심사위원님, 준학이라는 친구는 어떤 사람인가요? 아, 예, 이 준학이라는 친구는요, 미국의 프로그램, 스타발급 프로그램인 스타설치라는 프로그램에서 2회 연속 우승을 한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네. 대중들에게 굉장히 많이 알려주는데, 아, 지금 보시면은, 마이클 잭슨을 연상시키는 그런 제스처, 그리고 굉장히 펑키한 리듬에 춤을 추는 친구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대단합니다. 예, 플리, 예, 예, 예. 예예. Yeah, yeah. 아, 음악적인 요소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신나고. 그렇군요. 네. 관객과 호흡하는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프리스타일 댄스가 되겠는데요. 이 yeah, 음악과 yeah. 호흡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음악이 없으면 비보잉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군요. 대단하시다. 예, 예. 네. 아, 정말 대단해요. 몸신 저도 몸이 움직이네요. 심사위원인데 무대에서 굉장히 여유있고 아, 진짜 연륜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Circle of Fire, B-Boy ORB. 아, 드디어 이제 두 번째 심사위원. 예, 올브죠? 예, 올브. 예, 이 친구는요, 영원히 만들어낸 형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프리스타일 댄서예요. 그래서 장르에는 구분을 두지 않고 하우스나 힙합, 여러가지 음악적인 요소들을 몸으로 표현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키가 굉장히 큰 친구라서 지금 보시면 굉장히 프리스타일하게 음악에 맞춰서 자기 무브를 굉장히 펑키하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렇게 머리를 이용하면서 슬라이딩하는 그런 무브를 많이 하고요. 저런 게 저 오브의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락볼스쿨의 비보이 머신! 비보이 머신입니다. 예, 비보이 머신. 오, 후후. 어, 친구. 비보이 머신 이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 예, 선수보다는 비보이라고 말씀드리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자, 락버스쿨에서 활동을 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음악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리듬감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풋워크, 그리고 파워 무브, 뭐 어떻게 무브가 어떻게 연성될지 너무나도 뿌리하게 뛰는 친구입니다. 네, 잠깐 알아봤는데 이 퍼포먼스를 꼭 잘한다고 그래요. 예? 뭐라고요? 퍼포먼스요. 아, 퍼포먼스요? 예예. 퍼포먼스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한 친구입니다.